자, 회원이 보자. 회원이 공부 열심히 해왔나 보자. 오케이, 열심히 해왔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에그죠. Egg. 자, 그래서 3, 2, 2. 이지만 얘는 소리는 한 번만 나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죠. 이, 에,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죠? 에 됐죠. 그 다음 쥐가 가진 두 가지 소리. 그, 쥐 중에서 여기서는 그, 그래서 합쳐서 에 됐죠. Egg.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좀 조정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불편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얘가 소리는 Egg. 쓰는 방법은 저 시험에서 맞았어, 틀렸어? 그렇죠. 시험에서 맞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죠. 엘레펀트죠. Elephant.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엘로. 엘로. 얘는 폰트. 엘로. 폰트. 오케이. 그러면 셋. 하나, 셋. 자, 얘는, 오, 얘만, 얘는 무슨 소리 나고, 얘는 무슨 소리 나고 하는데, 좋아. 얘들 둘이, 그렇죠. 합쳐서 무슨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얘는 네 개, 얘는 하나, 하나. 자, 그래서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이가 두번 나오는데, 얘는? 에, 라는 대표 소리. 그렇죠. 대표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대표 소리는 소리를 낼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L은 항상 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힘 빠져서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로. 그다음 PH는 항상 그렇죠.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쳐야 됐어. 이렇게 F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다음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에, 아, 어. 자, A는 이, 에 소리지. 이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벌써 힘, 막, 여기까지 오느라 지쳤어. 그래서 힘 빠져서, 어. 에는 항상, 느. 티는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elephant. Elephant. 오케이. 그래서 소리, elephant. 쓰는 법. 그래서 다음 쳐서 뭐가 됐다? Elephant. Elepha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Fire. 그렇죠. Fire. 그러면 하나, 셋, 하나. 원래 세 개인데 끝에 있네. 소리 안 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F는 항상 그렇지. 누구하고 똑같은 소리? PH. 오케이. 그 다음에 I가 가진 세 가지, 아 여기서 써야지.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서 여기서는 그렇지. 내 이름을 불러줘 했어. I.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Phi. 그 다음에 R은 항상 R. 자, 끝에 오는 E가 오면 자 소리가 안 난다 그랬지. 끝에 있는 E는. 꼭 그런 건 아니야. 아닐 때도 있어. 근데 뭐 이런 경우가 많아. 자, 끝에 오는 이는 소리를 안 내니까 할 일이 있어 없어? 할 일이 없지.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해서 얘가 건너집에 가는 게 아니고 건너 건너집에 간 거야. 건너 건너집에 놀러 가서 이가 아이 보고
야 나랑 같이 놀자 네 이름 뭐야?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얘가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어 내 이름 뭐야? 아이야. 그래서 아이가 아이 소리 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할 일 없어 심심해서 야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니? 했더니 내가 나는 아이야 해서 그래서 아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다? Fire. Fire. 오케이. 그래서 소리? Fire 쓰는 법? F I R E 그렇죠. 야 같이 놀자. 내 이름은 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 녀석이 내는 소리는 Dog. 저. Dog. 오케이. 그래서 하나, 넷, 둘이네요. D는 항상 D. 오와 가진 내가의 소리 오우 오 아 어. 오우는 뭐? 어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대표 소리 오. 두 번째 대표 소리 아. 힘 빠졌어 어 오우 오 아 어. 여기선 뭐가 됐죠? 그렇지 오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G는 뭐 중에서 그 G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요? 그 그래서 다 합쳐서 dog. dog. 오케이. 그래서 소리 dog 쓰는 법 D O G 그렇죠. 그래서 다 모여서 뭐가 됐다? dog.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무슨 소리 낼까요? 그렇죠. fish. fish. 자, 그러면 소리 개수 하나, 셋. 어, 얘 뭐 두 개다, 얘 하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 sh는 하나의 소리를 내죠, 둘이서. sh는 한 가지 소리를 냅니다. 자, 그래서 f는 항상 그렇지. ph하고 같은 소리. 그다음에 i는 뭐 중에서 그렇죠. i e 어 중에서. 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쓰는 선생님이. i e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죠? E 그렇지. 그 다음에 SH는 항상 그래서 다 모여서 Fish 그렇죠. Fish. Fish. Fish 이러면 안 돼. Fish 이러면 P야 P. 윈디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Fish 그렇지. 발음 좋다. Fish.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뭐였고 Fish 쓰는 방법은 됐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뭐였다?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 그렇지. 됐습니까? 8. 자 그래서 숫자 쓰면 3개 3개 또 이거 그렇지. 이거 둘이는 하나의 소리를 내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T도 하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E는 뭐 중에서 이, 에, 어 중에서 에 그렇지. 아이는 뭐 중에서 아이, 이, 어 중에서 이 그렇지. 그럼 여과의 소리가 에이 에이. 그 다음 GH는 아무 소리 안 난다 그랬지. 또는 무슨 소리 낸다? 풀 소리 낸다 했어. 근데 이 경우가 제일 많아. 아무 소리 안 나는 경우. 어, 이거 글자는 있는데 아무 소리 안 나네. 그 다음 T는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8. 이거 맞은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시험지에서 8.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이 시험지 다시 줄 거야. 잘못 쓴 거 고치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소리가 뭐였고 8 쓰는 방법은 여기 뭐 숨어있지 그치. 그렇지. 그 다음 T. 그래서 모여서 뭐가 됐다? 8. 8.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가 내는 소리는 Dad. 그렇지. 하나, 넷, 하나. D는 항상 D. 얘도 D 될 거고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이, 에라 했어. 이거 아니야.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A 그럼 다 합쳐서 데이드 데이드 아니잖아 그래 A가 A 아니네 A가 뭐 됐어요? A 됐죠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 Dad 됐습니까? Dad 오케이 그래서 소리 Dad 쓰는 법 그렇죠 D, A, D가 모여서 뭐가 됐다? Dad 그렇지 계속해서 다음 녀석 얘가 가진 소리는 Fan 그렇죠 하나, 넷, 하나 F는 항상 그렇지 A는 뭐 중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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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에서 뭐 됐어요? A 그렇지 그 다음에 N은 항상 네 그래서 모여서 fan fan 자, 소리가 뭐였고 fan이었고 쓰는 방법은 그렇죠 애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했다? fan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야 언니 100점 맞았대요 Fan 언니 훌륭해 보이지 않냐 어 회원이도 잘했어 자 그래서 소리는 Dish 그렇죠 그러면 소리 하나 셋 오 이거 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는 항상 D I는 뭐 중에서 I, E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 E, SH는 항상 쉬, 모여서 dish, 그쵸? dish 아까 전에 이것도 만나봤어 우리 그치? 이거 뭐였어요? fish, 그쵸? 여기를 F를 D로 바꿨더니 dish 됐고 그러면 이름 뭐가 될까? 얘가 ray, rish 되겠지, rish, 그렇지 그러면 이름은 뭐가 될까? Tish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뭐였고? Tish 쓰는 방법은? Very good 됐습니까? 자 Tish 그래서 오늘은 혜원이 폰 가지고 왔고 클래스 카드 지금 쓸 수 있어 어, 조금 혜원이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 거를 선생님이 시킬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주의사항 첫 번째 어려운 거를 선생님이 시켜놓고 혜원이가 못했다고 혼내면 선생님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혼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A의 0, 2는 안 했었잖아 원래 그치? A의 0,2가 좀 많아 그치 많지만 한번 익히막습 하다가 알겠습니까? 얘는 뭐 할 거냐 하면요 어 다음 시간까지 A의 0,2를 익히막습 하는데 선생님이 막 혜원이가 열심히 막 할 거야 그치 열심히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공부를 할 건데 근데 어 혜원이가 오면은 학원에 오면 늘 선생님이 좀 못됐잖아 그치 됐다 못됐지 선생님 눈치챘지 그치 어 선생님 되게 나쁜 사람인 거 눈치챘지 맨날 시험치고 어, 눈치챘어? 선생님 되게 나쁜 사람이야 언니한테 물어봐 영어 선생님 됐다 나쁜 사람이야 맨날 시험치고 맨날 물어보고 맨날 뭘 뭐 어, 뭐라 막 설명하고 설명충이야 이럴 거야 똑같이 혜원이가 오면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혜원이 이름을 신 혜원 이렇게 찍을지 이렇게 안 써져 어. 이런 시험지가 요걸 이제 선생님이 인쇄해 놓을 건데 와 선생님 16개나 어떻게 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시험지에다 이렇게 써놓을 거야 오케이 연습한 것 10개 골라쓰기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쓰기 연습은 10개만 골라서 해. 아, 이거 쉽다. 나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뭐는 다 해야 되냐면 얘를 보고 읽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읽기 연습은 전부 다. 자, 짝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짝수는 읽기 연습은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읽혀야 될 게 10개가 넘잖아? 지금 16개고 뭐 마다 달라. 10개가 안 되는 것도 가끔씩 있어. 뭐 어쨌든 10개가 안 된다면 전부 다 읽기 연습하고 전부 다 쓰기 연습하는 거고, 만약에 10개가 넘는다면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은, 아 이거 쉬울 것 같아, 10개 골라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오면 돼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